주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. 네.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주름하고 네. 웃을 때만 생기는 주름이 있거든요. 네. 한번 네. 웃어보세요. 활짝 웃어보세요. 활짝 네. 웃으면은 여기 네. 주름이 하나 이렇게 생기죠. 많죠. 그런데 요 정도 생기는 주름은 보톡스로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. 이게 움직이는 주름, 동쪽 주름이라고 합니다.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활짝 웃을 때 보이는 눈가 주름 같은 거는 웃을 때 움직이는 여기 근육을 살짝 마비를 시켜요. 보톡스를 가지고. 어느 정도 주름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. 보톡스가. 너무 많이 남용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그렇죠. 네,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고민인 뱃살 빼는 거 크게 두 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지금 드시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려 드시는 거. 두 번째, 지금 하는 걷기를 달리기로 바꾸는 거. 걷는 거는 건강상에 도움은 되지만 몸을 바꿔주지는 못하거든요. 몸을 바꿀 수 있는 운동이 되려면은 몸이 좀 힘들어야 돼요.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해야 되죠. 네, 근력 운동도 아주 좋고 네.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숨이 차야 됩니다. 맞아, 맞아. 그리고 땀이 나야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. 빨리 걷기. 빨리 걷기는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걷기는 한 2시간 하더라도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는 경우 많잖아요. 그래서 만약 내가 하루에 걷기를 한두 시간 할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20분으로 압축을 해서 뛰어? 20분 동안 달려보세요. 아... 관절만 허락한다면은 뛰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얼굴이 처지잖아요. 아닙니다. 절대 오히려 얼굴도 더 들러붙을 거예요. 네. 들러붙어요? 네. 아니 마라토너 분들이 다 얼굴이 좀 처지는데. 운동선수들이 일찍 늦던데. 아 그거는 과했을 때. 아, 맞습니다. 예, 네, 과했을 때. 아, 운동선수들이 일찍 늦더라고요.